자, 함부로 예측하기 힘든 승부가 이제 곧 펼쳐질 듯. 한국전력의 기복. 현대와 한전, 네. 시작됐습니다. 이쪽으로. 첫 번째 공의 소유권. 이겨냈습니다. 네. 그리고 뚫어냅니다. 이병준 선수. 이 혼전 상황에서 이겨내면서 트라이 멋지게 성공시키면서 동점의 기세를 만들어내는 현대글로비. 이병준 선수 주장답게.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. 그렇죠. 하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. 캠핑 챔피언과 상단 첫 회만에 붙어져 있을 때 아주 과외 공간을 본 것 같고요. 김남국 선수의 마지막 트라이 장면 50cm 앞에서 그렇죠. 라인 앞에서 막아내는 여기서 신민수가 끝까지 집중해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이후의 상황에서 오윤혁이 순간적인 돌파 장면으로 본인이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26대7 했던 거 대단한 성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렇죠. 한국전력 역시